집을 떠나오면서 가장 기대하고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떠나면 뭘 먹게 되는가 가장 염려하죠. 한 달여의 미국 생활을 접고 야매지부가 돌아왔습니다. 미국 가셔서 멋진 미국 여행 영상을 좀 많이 찍어오라고 주문했더니 미국 가셔서 아들 집에서 주구장창 뒹굴거리다가 왔다며 별로 찍어온 게 없답니다. 여기는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집. 에휴, 미국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야매주부의 본연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야매식당 미국편을 찍어오셨습니다. 제가 이댁에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또 혹시 저에게 식사를 함께 대접하신다면 어떤 걸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 유도질문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 주방을 차지하고 오늘 스파게티를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미국 맨하튼에서 살고 계신, 미국식 발음으로 보는 맨흔에 살고 계시는 야매주부 친구분인데요. 오늘은 흔하디 흔한 스파게티 요리법, 하지만 맛있게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스파게티를 만들고 어떤 스파게티를 저에게 대접하시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요. 제가 주방을 먼저 차지하고 오프닝을 했습니다. 좀 기대해 주실래요?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만타벨로 워릭 근처에 살고 있는 전명욱. 우리 친구가 이번에 뉴욕을 오시게 돼갖고 제가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나한테 내가 대접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친구 집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탈리안 파스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파스타 하면은 어디서 뭐를 어떻게 사야 하는가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파스타는 조금 원래 파스타의 그 넓이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금치를 넣어서 만든 파스타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보기에도 좋아야 맛도 좋다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파스타를 하고 또 우리는 건강을 많이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파스타는 한국도 요즘에는 국제화 돼갖고 이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은 발열점이 좀 낮잖아. 네, 올리브 오일은 이제 쿠킹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그 발암물질이 난다 해가지고 많이들 요즘에는 샐러드나 빵 찍어 먹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아보카도 오일하고 이게 비타민 E가 많고 또 오메가 3가 많아. 아이고,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죠? 여기서 잠시 영어 하나 배우고 갈까요? 저분이 오이를 자꾸 오이어라고 하는데 영어의 L은 사실 한국인의 리을의 소리와 전혀 다릅니다. L 발음을 할 때 L이 아니라 L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오일이 아니라 오이어 오여. 사실 저의 발음도 미국 가서 통하지 않는 발음이고 주로 한국의 그 이태원이나 동두천에서 통하는 발음이라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한 2 테이블스푼 정도. 오케이. 그다음에 2 테이블스푼. 네,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이탈리 음식들이 갈릭이 많이 들어가요. 저기 마늘. 네, 마늘을 그냥. 마늘 이게 미국 거라서 씩씩하게 크게 생겨서 못 마늘. 네. 마늘 기름이 향이 나올 때까지 볶아야 되죠. 이거는 어니언이 이렇게 좀 달콤한 스페니쉬 어니언이 있어요. 그 어니언을 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 껍질 안 까야죠. 당근을 깨끗한 행주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자, 파스타 삶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물 끓을 때 소금 약간 넣고 이거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무슨 소금 같은 거 애드 안 해도 되나요? 네, 왜냐면 소스가 네. 다 있어요. 네. 그 소스에 네. 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거에다 예. 그냥 바로 소스를 네. 넣어요? 이 여기가 로스트 갈릭 팔문전이라고 네. 이게 아파레토 소스예요. 이탈리안 식품점에 가면은 이런 거 다 사실 수 있어요. 네. 우와. 사실 저는 이태리 정식 소스를 배우는 줄 알았더니 마트에서 파는 소스를 확 퍼버리네요. 살짝 속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비법이 있을 겁니다. 좀만 더 참고 보시자고요. 이거에다가 우유를 한 네. 해프컵 정도.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약간 좀 매콤하고 매콤한 거. 달콤이. 근데 이탈리안 사람들도 매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베트남 고추 이게 이렇게 맵지만 속이 아리지 않고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만 다져서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그린피 완두콩이에요. 네. 이것도 얼린 거 항상 12달 사용할 수 있어요. 완두콩. 완두콩. 제철에 없으면 냉동. 그렇죠. 냉동. 사서. 제철이면은 싱싱한 거 사서 까서 넣으시면 더 좋죠.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새우를 사서 다 까서 클린해야 됐지만 지금은 코스코에 가시면 새우가 전부 이렇게 완전히 얼려가지고 냉동 급속 냉동 다 씻어서 이렇게 얼려놓은 거 사서 씻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우를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새우를 파스타 다 익었나요? 네, 거의 다 익었어요. 아빠레도 저기 파스타지만 토메이로도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 뚜껑 열까? 네. 오, 무지 맛있게 생겼다, 파스타. 따로 이거 소금 간 했나요? 네, 여기에 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스에. 그래서 안 했죠? 예. 네. 아니, 그걸 알려줘야 돼, 시청자분들께 또. 소금을 해가지고 또. 예, 이게 간이 다 소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간을 안 한다. 예, 예. 우리가 저쪽 테이블로. 테이블에다 제가, 예, 예. 제가 딜리버리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사실 정통 이태리 파스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뉴욕에 살고 계신 야매주부 친구분도 야매로 파스타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태리로 직접 날아가서 정통 소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정통 소스를 배우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입금 통장으로 항공비와 체류비 그리고 수강료를 보내주시면 가능한 한 빨리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외국에 나와서 한 끼 얻어 먹으면 돈이 세이브되는 게 얼마입니까? 오면에 야배를 주고 많이 보시고 많이 전파하셔가지고 자, 파스타 한 끼를 여러분에게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번 영상은 야매주부께서 혼자서 뉴욕을 돌아다니면서 개발세발 찍은 영상을 OCIC의 마술 같은 편집 능력으로 재미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밑에서만 보던 Empire State Building 이렇게 생겼군요. 아래에서만 위로 막 쳐다봤네요. 이상입니다.